뭔가 그 드라마 세트장이라고 해야 되나요? 거기 쏙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냥 제 마음이 그냥 몇 퍼센트? 50은 넘을 것 같아요. 그냥 두 분이서 뭐 사귀거나 그런 건 솔직히 몰라도 밥은 한 번 더 드실 것 같아요. 나도 애프터는 한 번 하실 것 같아. 아니 그런 거 있어요. 그런 소개팅 자리에서 비밀 얘기를 하면은 진짜 가까워진대요. 근데 사실 진짜 비밀 얘기를 할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가벼운 비밀. 사실 제가 언니 거 갖고 왔거든요. 이거 비밀이에요. 뭐 이 정도의 비밀 같은 거, 작은 거 그런 거는 웃으면서 어떤 비밀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주는 그게 있으니까 우리 둘만의 어떤 유대감이 새로워지는. 지금 시간 얼마나 지났어요? 3시 50분. 3시 50분. 다음 손님이랑 오버랩 될 것 같아. 다음 손님이랑 오버랩 될 것 같아, 이렇게. 나는 조마조마한 게 들어왔는데, 남자가 들어왔는데 이 여자 이상형인 거야. 그래서 보자마자 이렇게 될까 봐. 안 겹쳤으면 좋겠어. 편안하게 앉으시면 되는데 어떻게 어디 앉으시겠어요? 이렇게 어디 앉아야 될까? 편안하게 뭐 원하시는 어디 앉으시겠어요? 네. 일단 고맙습니다. 네. 4시에는 여자분이 2살 연상으로 지금 매칭이 됐네요. 근데 여태까지는 같은 패턴이었던 연애가 누나들이 대신을 보통했고 헌신하다 헌신짝신세. 내 신여랑은 따로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돼. 우리가